출연 중인 김한선 씨가 이제 적극적으로 김국진 강수지 커플을 이어주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 네. 네. 그럴 때마다 오히려 두 사람이 커플로 엮이는 걸 싫어하는 것 같았다고. 아니 처음에는 너무 잘 어울려서 한번 만나보라고 언니한테도 녹화 좀 안 할 때 언니 진짜 한번 밥이라도 같이 먹으라고. 근데 계속 엮어주려고 했는데 지금 싫어하는 것 같았다고요? 그 왜냐하면 처음에는 그냥 웃다가 나중에는 좀 약간 뜨악한 표정을 둘 다 짓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딱 느낌이 아 이제 내가 더 이상 푸시하면 안 되겠다.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얘기를 아예 안 했어요. 실제 강수지의 속마음은 이미 사귀는 줄도 모르고 애쓰는 김한선 씨를 보면서 속으로 그렇게 했어요. 아이고 안선아 이제 그만해도 돼. 이랬다고. 네, 이미 그때 진행 중이었다. 그 아침에 뉴스를 딱 봤는데 정말 여기서부터 이렇게 소름이 돋는 거예요. 얼굴로. 보통 이런 배신감 아니에요? 아니야. 너무. 배신감 아니야. 그렇게 내가 푸시하고 그랬더니 말이야. 언니가 나한테 승질을 내면서 아 그만해! 막 이러지. 자녀들이 만나고 앉았고 말이야. 응? 진짜 성격 이상하시다. 성격 이상한 성격으로 유명해진 거예요. 진짜 이상할 거야. 제가 하는 날이라도. 아니 근데 진짜 주위에다가도 얘기도 하고 싶기도 했지만 이제 사귄 지도 얼마 안 됐고 또 그냥 얘기를 일단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얘기하기가 좀 그랬었어요. 완선이한테도 그렇고. 아니 그럼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두 분의 어떤 그 만나는 거에 대해서 차이에 의해서 지금 알려진 건데 자발적으로 얘기하신 분은 있나요? 가족만 알고 아 가족만. 네. 어머니도 알고 계시고 그럼? 어머니도 알고 계셨죠? 우리 어머니. 모르시죠? 얘기 안 하시는 스타일이세요? 누구한테든. 근데 얘기 하시는 거 같아요. 하셨죠? 어머니한테? 하셨어요? 아니 어머니가 가족이지 뭐예요 그럼? 아니 그 얘기 아니라. 어머니한테? 어머니 오시던데 그럼? 얘기 아니, 그 아니라. 아, 그냥 호도로 진짜 진심으로 물어보고 싶어요. 제가 아는 국진 형이 있으니까. 네가 아는 나는 뭐니? 절대 얘기 안 하시고 혼자. 예. 결혼 결심 정도 절대 아니면. 절대 그거 아니면. 선택하기 전에 절대 어머니조차도 물어보고 싶어요. 진짜 보도 나오기 전에 어머니가 아셨는데 수성아 예 했어